네. 사회복지 제도 세미나,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이번 강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강의는 사회복지법의 역사 과정인데, 시험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1급 시험에도 간혹 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이제 사회법의 형성 과정, 두 번째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세 번째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가장 제일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회법이죠. 사회법의 형성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사회법은 시민 사회에서 그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이런 것이 이제 요가 됐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민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그런 배경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앞서서 봤지만 사회복지법의 이제 개관 내용에서 봤던 이 사회복지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법과 사법의 그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의 영역이다. 그러한 범죄의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부분, 헌법에서 많이 이제 사회복지의 수급권에 대한 것, 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형성이 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이제 교재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법에 대한 출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법은 사실 18세기 말부터 이제 19세기 초, 이제 중세 봉건 사회가 타파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져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점점점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 쪽에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건설한 근대적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사회, 시민계급 쪽에서 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됐던 부분, 또 차별을 당했던 부분, 차별이 존재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봉건제후 체제에서 이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적 배경에서 크게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민주적인 이제 시민법이 필요성을 이제 가지게 됐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사실 보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죠. 이것도 이제 시민법의 3대 원리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3대 원칙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시민법의 이제 그 3대 원칙,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법의 3대 원칙, 여러분들 민법 공부를 했으면 이제 민법 부분에서 기본 원칙인 3대 원칙인데 바로 이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 3대 원칙이 이제 이때에 이루어졌었고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민법의 원리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의 사유재산 제도 같은 것, 예,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갖다 인정하게 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결국 존중하게 되는 그런 원칙의 뿌리를 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이죠. 일명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를 하고 상가를 하고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것이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의 그 개입이 없는 자유 시장의 어떤 경제 질서를 갖다가 토대를 마련한 그런 근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원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손해에 대해서 위법이라든가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든가 또는 고의 부분 이외에도 이제 과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예, 과실인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손해를 일으킨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죠. 이런 형태, 이런 것이 결국은 시민법의 3대 원칙을 뿌리내리게 됐고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상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 되면서 이제 경제질서를 또 확립하게 된 근본 원칙이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근대 시민법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인 이제 1776년 영향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났던 그런 그 형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왕정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이렇게 저항 운동이었죠. 이런 형태. 그다음에 또 모든 재산은 모든 개인은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이제 기초가 됐던 그런 사상이었고요. 이러한 사상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인근 국가의 각 국가들의 그 정치적 상황과 목적에 맞게 국가 목적, 존립 목적에 맞게 맞추어서 이제 시민법이 하나의 사회 지도 원리, 국가 형성의 지도 원리 이런 형태로 이제 뻗어나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민법이 만들어져서 기본 이제 취지와 목적, 그 원칙 그런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이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의 그 한계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시민법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거래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확산이 되고 복잡 다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거래 부분이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시민법 원리에 어떤 모순과 결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다면 이제 이렇게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추상적 인격으로 취급하지만 경제적 자본주의 원리 형태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이 평등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으로 본다면 이제 자본과 노동자 사이, 즉 사용주와 고용주, 즉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사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이 사회에 만연하게 돼 있고, 또 이러한 그 계약 자유 원칙으로만은 사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한 구조 하에서는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쪽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게 되는 그런 병폐현이 됐다. 일단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그렇다면 무과실 경우에 자본가는 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실 부분만 고의나 과실 부분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주는 위법을 이제 고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과실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자본가들은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되니까 오히려 약자 계층인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그런 사태가 노동시장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는 소수 강자가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자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나 노사갈등은 점점 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형태, 이런 형태로 독점 자본, 독과점 이런 형태로 해서 자본가가 거대 자본가가 이제 강자가 되는 독식하는 그런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빈부격차, 노사에 대한 어떤 갑갈이 되는 그런 구조가 심화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시민법 질서로 인해서 초래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에서 시정 요구와 이런 것을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나왔지만 이러한 것이 이제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도 권력자인 국가에서도 오히려 자본가의 권한을 갖다 음량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절대적 자유권으로부터의 또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고 이러한 것은 생존권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에 새롭게 부여해야 할 법질서의 어떤 필요성이 나타나게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시민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국가는 사실 이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3자적, 즉 방임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사회 공동체라는 국가라는 존립, 지방정부라는 존립, 주정부라는 존립,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의 어떤 복리 문제라든가 사회의 질서에 대한 유지 문제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 문제, 권력 남용 금지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이제 법리를 통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시민법 권리를 이제 제한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제 보장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법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공동체의 어떤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어떤 사회 집단주의적 법 원리가 점차 확대되고 이러한 가치성에 대한 부분이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게 됐죠. 이래서 계약자의 어떤 원칙과 소유권을 수정해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조금 더 사회적이고 공공적 가치가 더 구현되는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가미하는 국가의 어떤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입법화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19세기 말에서부터 이제 20세기 초에 결국 시민법의 기본의 어떤 원리를 조금 더 수정한 이제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원리의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게 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은 결국 제일 먼저 이 노동법에 대한 발전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은 이제 점점 확산이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자유재항과 생존 보장에 대한 이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이러한 것은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이제 기초로 해서 20세기 들어서 각국의 헌법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실에 있던 여러 가지 실정법에 포함돼서 녹아내서 하나의 사회사상, 생존권 자유제한과 생존 보장에 대한 사회사상, 이런 것이 실정법에 담겨지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평온하게 이루는 하나의 질서법 체계로 이제 사회법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그 사회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러한 이제 기본 원칙이 또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새롭게 형성된 사회법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이제 본다면 바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 즉 절대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무제한 소유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조세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과다한 대여금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률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각종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사회공정적 차원에서 보는 규제 이런 쪽에서 사회 이익을 더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가 필요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규제에 담아서 법률로 제한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는 경제적 강자와 돈이 있는 자와 약자 사이에서 계약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공공복리라든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법리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회 공공과 가치 방향으로 이제 제도 마련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노동상권에 대한 보장 문제, 노동 기준에 관한 법률 문제, 최저임금 제한에 관한 법률 이런 법으로 이제 점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회법 성격의 법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 갔다.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게 돼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던 무과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고용주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새 많이 정립이 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부터 독일에서 먼저 법제화됐죠. 사실 이제 비스마르크 수상이
노동자, 즉 근로자 계층을 조금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이제 다독이는 차원에서 보험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법이 이제 사회법 차원에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해서 이제 국가 또는 고용주 또 근로자 일부가 서로 돈을 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과실의 어떤 산재가 발생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배상을 이루어져서 온전한 국민의 삶, 근로자의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공동의 어떤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공공복리인데, 사실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관계를 조금 상호 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법에서 이제 사회법의 기본 원칙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시민법의 이제 3대 원칙이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이제 사회성과 공공성의 어떤 가치 이익이 더클 때는 이러한 소유권도 일정 부분 제한한, 뭐 1인이 뭐 수많은 재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제한하는 이런 부분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계약자의 원칙도 이제 계약의 어떤 공정에 대한 원칙, 계약을 하는데 각각 당사자가 서로 공정한 가치라도 구현할 수 있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이제 수립이 되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부분도 집합적 책임 차원에서 이제 산재보험 같은 이런 형태로 무과실이라도 해당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이제 기여를 이제 급여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의 일부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고쳐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본다면 상당히 시민법이 이제 조금 더 수정해서 사회법 형태로 많이 사회 공공가치, 공공법리적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지향하게 된 정책과 제도의 어떤 수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봤던 이제 자본주의적 법질서에 봤던 시민법과 현대법에서 보는 수정자본주의적 법질서, 이 사회법이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념과 사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과거 법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라 봤다면 조금 여기는 집단주의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경제체제도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자본주의를 이제 억압 조금 규제하고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갔고요. 그다음 국가의 역할도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질서유지자로서 권리 다툼이나 질서문에 대해서 사후적 대응이나 방관자적 역할을 많이 했던,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개입 간섭 통제 조정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 공공가치 이익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공공사업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벗고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형태가 있고, 권리도 이제 자유권이었다면 사유권, 즉 생존권과 복지권이 이제 보장된 그런 형태로 나온 거죠. 법원리도 이렇게 3대 원칙이었다면 이런 것이 수정이 돼서 소유권 제한,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 원칙까지 이렇게 확산해 나갔던 그런 형태입니다. 또법 영역도 순수하게 민법의 원리, 상법의 원리였다면 조금 더 사회법인 그런 측면인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이런 측면으로 해서 확산이 돼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으로서 이제 작업장에서 이제 일하는 조건으로 최선의 구호 뭐 식음료품을 제공하고 이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이제 감옥에 보내서 처벌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같은 거죠. 이제 노인, 병자, 장애인 같은 일정 세대 미만의 어떤 소년들 구빈원에 수용해서 보호했던 그런 형태가 있고,
요 보호 아동이라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없는 24세기 남자, 즉 그 쉽게 말하면 요새로 이제 그 말하면 일종의 고아죠. 고아일 그런 형태의 남자와 21세까지 여자는 장인이 도제라는 그 장인이 이제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걸 이제 입양을 통해서 보호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빈민 체계를 조금 이제 그 보호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강했던 그런 쪽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만들었던 이제 빈민법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 의의를 본다면 구빈의 어떤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는 것. 예, 이런 것에서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 가톨릭 교구 내의 어떤 자선에 의한 구빈 형태로 많이 관리됐던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한계가 오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는 방어적 기제, 즉 디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커졌다는 얘기고 그 책임을 이제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로서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알았던 이러한 점 또 구빈 행정기구를 교회에 이렇게 맡겼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기구가 개입을 해서 이제 행정청이 이를 관리했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기구를 최초로 설계해서 운영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높이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빈 재원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운영했던 그런 차원이라면 정식으로 구빈 재원을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서 조세를 징수해서 구빈세라는 조세를 징수해서 이걸 재원화했다는 것 이런 형태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계급 귀족 계급계 세력과 이제 이런 부분 국민을 이제 서로 구분하면서 그 적절한 구제를 이제 시행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최초의 이제 빈민법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점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조금 더 발달이 됐던 정 부분입니다. 정주법이라 그래서 그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빈민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부유한 구역으로 이동이 막 되니까 그 재정이 어렵거나 이제 낮은 체계의 그 어떤 그 임금 노동력을 갖고 있는 교구에서는 뺏기는 사람 뺏기는 노동력을 뺏기는 이런 부분에.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제 법으로 좀 통제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정규법 이제 이동을 금지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62년에 나왔던 빈민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빈민에 대한 처우는 교구의 어떤 재정 형편에 따라서 교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교구의 빈민들은 재정 형편이 좀 부유한 구역으로 이동을 하려 하겠죠. 당연히 마치 우리 일자리 때문에 도시 쪽으로 농어촌 인구가 도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이러한 귀족 계급들 있는 자부들 쪽에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사회유지 경작에 필요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뺏기는 구조를 형태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어떤 노동력을 가진 빈민을 필요로 한 것이죠. 노동력 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다른 교구로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다 원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합당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교구와 귀족계급 압력에 의해서 1662년 찰스 2세 황제죠. 이런 쪽에서 정주법을 제정해서 한 곳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정주법은
집단의 교구주의 내지 지방할거주의의 어떤 표현 동시에 농촌 근로자들의 어떤 이농을 막아서 농촌 노동을 확보하는 하나의 어떤 방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편 이런 법은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795년에 폐지는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696년에서부터 1722년 이런 부분인데 이제 작업장법, 작업장 심사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법은 이제 노동력이 그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부의 어떤 증대, 생산력이 증대되고 생산력이 확보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여성이 있는 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의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690년에 제정됐고, 동시에 빈민에게는 노동을 강제함으로 인해서 국민재정의 어떤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러한 작업장법은 작업장에 대한 통제를 강한 그런 형태로 제정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1722년에 작업장 심사법이라 그래서 작업장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제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작업장에 강제 수용을 했던 이런 통제를 가했던 이런 형태였고, 이러한 작업장 심사법에서는 구빈 감독 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 건립 권한과 고용 또는 수용 계약의 어떤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빈민의 어떤 혹사라든가 노동력 착취 같은 이런 많은 이제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법이었습니다. 사회가 발달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1782년도에 이러한 작업장법, 작업장 심사법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너무 과다하게 통제를 하니까 노동자 계층을, 노동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통제하니까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되자 그 당시 이제 하원 의원이었던 이제 영국 의회가 상원 하원 체제니까요. 하원 의원이었던 길버트라는 의원이 이제 작업장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조금 노동 인력에 대해서 보다 인도적인 그런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 규제를 일종의 이제 거택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겠죠. 거택 구호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그 여러 교구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교구에는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구빈세 징수와 지출을 이제 같이 운영하게 하면, 연대해서 같이 운영하고 이제 합동으로 구빈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 노동 인력들 또 구빈 활동하는 이런 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빈민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조금 작업장법, 작업장 신사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의 길버트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핀핸랜드법이라고 이제 저것도 조금 더 이제 10여 년 뒤에 이루어진 건데, 1795년대 스핀핸랜드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제 근로 빈민에 대한 일종의 임금 보조 제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에 미달되는 아주 낮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빵의 어떤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서 임금을 보조해 주는 임금 보조 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날 일종의 최저 생활 보장의 어떤 기본이 되는 최저 생활 보장
등에 대한 그런 형태, 죄 이런 형태의 토대, 마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이제 근로욕을 높이고 생산성도 증대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국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자에게, 그죠, 고용주에게 저임금의 어떤 제도화, 또 그리고 구빈 비용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빵의 어떤 가격과 가족수가 비례해서, 좀 가족수가 많은 그런 근로자 계층에는 더 많이 할당해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신빈민법의 어떤 탄생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스피니랜드법이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금 발전이 된 길버트법에서 좀 더 발전이 됐던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1833년에 왔던 공장법입니다. 공장법,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그런 시절,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를 받는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인데, 이러한 이제 아동의 어떤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하신 그런 법으로서 공장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은 이제 성격상 본다면 세계 최초의 아동 노동복지법이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동에 대해서 야근 노동을 금지해라. 또 9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고용하지 말아라. 또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공장에 감독관을 파견했고요. 정부에서 또 노동 아동에 대해서 적어도 초등교육이라든가 위생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처우 개선을 했던 이런 형태로 이제 공장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스피니랜드 길버트법, 스피니랜드법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된 신빈민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34년에 신빈민법이라고 이제 뉴포로우라고 이제 생겼는데, 이런 것이 이제 증가했던 그 점점 증가하게 되는 구빈 비용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목적에서 이제 이게 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빈민법의 이제 주요 원칙은 3대 원칙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전국적 균일 처리 원칙.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단계의 어떤 교구 단위, 대형 교구, 뭐 적은 교구, 연합체 이렇게 봤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높낮이가 있고 통일되지 아니하니까 행정 체계를 과거의 교구 단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단위 기관인 빈민법 위원회 이제 회의에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전국적 균일 처리 원칙이 보장이 됐던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다면 이제 작업자 활용의 원칙입니다. 원내 구제의 원칙이라 그래서 임금 보조와 아동 수당, 가족 수당을 폐지하고 노동 능력자에 대한 원내 구제를 금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노약자와 질병자에 대해서는 의료 보조와 도제 교육을 이루어지게 하면서 원외 구제를 인정했던, 이제 그 원외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됐던 그런 형태로 이제 이행이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열등처의 원칙입니다. 국가의 이제 도움을 받는 빈민들이 이제 그들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이제 급여 형태로 받았던 여러 가지 현물, 곡물 이런 것도 이제 최하위 근로자 생활보다는 적어도 낮아야 된다. 즉 근로자 근로를 이제 근로 행위를 해서 운영하는 이런 최하위 근로자보다 국가들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빈민들의 처우는 이거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런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신빈민법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토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법입니다. 일종 이제 먼저 봤던 것은 이제 노동 최저임금 또는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그런 법이 영국에서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면, 독일은 이제 사회보험법이 조금 발달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사회보험법이 이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보험법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독일에서 발전돼서 다시 영국으로가 이전돼서 이제 발달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10세기 후반에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수상 시절에 노동자 계층을 통합하고 관리하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정이 됐던 당근책이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호응도가 높아져서 크게 이제 발전이 됐던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1871년에 국가를 통일한 독일 제국이 자본주의 향유과 함께 급격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제 지하자원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산업 성장을 이뤄냈으나, 열악한 이제 노동 조건이라든가 빈곤에 대한 어떤 불평등, 도시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주거난, 주택난, 물가 불안 이런 것이 이제 노동자 생활을 굉장히 위협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뭉치고 이제 이러한 계급 의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러한 조직한 노동 운동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이걸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한 거죠. 이런 것에서 보는 그런 형태,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을 진압하고 근로자 계층을 체제 내, 국가 체제 안에서 좀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질병보험법이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성격 같은 그런 건데,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84년, 그 1년 뒤에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1889년, 이제 5년 뒤에 폐질 및 노령보험금으로 해서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제 불구폐질이 된다든가 다쳐서 장애가 생겼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노령에 대한 그런 형태로 노령보험법을 만들어져서 이제 사회주의, 즉 근로자 계층을 보듬어 안는 형태로 갔던 것에서 이제 사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잘 사회 통합이 되면서 노동자 계층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사회보험법으로 크게 확장이 돼가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회보험법을 보는데요, 이런 독일에서 이제 했던 이런 것이 성공을 하니까 영국도 이제 1800년도 후반부터 빈민들 시대에 대한 이제 인도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보는 관심들이 증대됐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당 정부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이제 하게 되죠. 1906년에서부터 15년 사이인데, 이러한 빈민법 실태를 조사하고 이제 왕립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파 소수파 의견으로 이제 의견이 이제 나눠졌지만, 다수파는 그래도 자유주의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선조직협회 출신 위원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하고, 소수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이제 폐비년협회 회원들과 인보관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자선조직협회의 이제 관리하는 체제, 이런 조직에서 이제 형성됐던 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회원들의 지지를 이제 받았던 계층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다수파의 이제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다수파 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존속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했고, 소수파는 현행 빈민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 주도의 어떤 보험과 의료 서비스, 직업 안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개혁안을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이제 나왔지만, 1908년에 사회부조직 연금제도인 노령연금, 1909년에 최저임금제법 같은 거와 직업소개서법이 제정돼서 국민건강보험체계법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돼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의
사해보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그 다수파 의견이 이제 개헌으로 채택됐지만 자유당 내에서는 여러 이제 사회복지 법령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고 그 바탕 하에서 1908년에 사회부조직연금제도의 노령연금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09년에 최저임금제법하고 직의소개소법이 제정되고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돼서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거죠. 이러한 국민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국민보험법은 이제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들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지만 이제 조세 형태로 이제 많이 운영됐던 그런 형태였고 국민보험법에서 나눠졌던 사회보험, 실업보험 분야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실업보험 부분을 구성하게 되고 이런 걸 확립하게 함으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한 그런 국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사회법으로 크게 특장점이 있는 형태로 이제 같은 형태. 즉 독일은 사회보험법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렇게 돼 나갔다. 또 의료 영국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형태와 실업보험 형태로 해서 더 발전이 돼 나갔던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회법이 사회보험법이 발전하는 모습을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제 1929년 10월에 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냈던 부분에서 이게 이제 안정화되니까 생산물이 공급과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과잉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대공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제 생산물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요 계층이 없으니까 팔리지 아니하니까 산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경제학자 케인즈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유인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이 바로 그 당시 남부 지역에 대홍수에 반복되는 그런 걸로 해서 농작물과 농경지가 피폐화됐던 이런 부분을 강을 댐과 이런 걸 만들어서 축조해서 이러한 이제 홍수 방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유효수요 이런 바탕에서 국가가 공공공책을 펴면서 여기에서 이제 실업자들을 대규모로 이제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간 것이죠. 이러한 뉴딜 정책은 그 당시 이제 상당 성공을 거둬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적인 기간이 크게 돼 있었고 1935년에 드디어 이러한 것은 8월 14일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이제 크게 큰 세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기본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산재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영국에서부터 이러한 도입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미 1930년도에 이미 제정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도 보험회사와 의사들의 어떤 강경한 반발로 이제 자연주의 사상이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강제성 보험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의료보험 체계는 그렇게 확립이 덜 된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사회보장법에 대한 특색 이런 걸 이제 본다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형태를 먼저 본다면 노령연금입니다. 실업 보험 영국하고 비슷한 건데 영국은 이제 국민 건강보험 쪽으로 갔다면 여기는 노령연금 쪽으로 이제 하고 실업보험 형태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이제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단일성 시스템으로 재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수급 연령은 65세 이상이 된 자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이제 운영할 때 주정부의 다양한 특색을 반영한 그런 형태로 운영할 때 재정은 연방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 매칭펀드식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정법이라 그래서 노인부조정 부분하고 65세 이상 노인부조 부분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조 부분 또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에 대한 부조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운영이 됐고요. 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에는 모자보건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토대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재원도 주정부가 운영할 때 연방정부가 일부 재원을 갖다 지원해주는 체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그 사회보장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국은 이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사회보장이 법제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2년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죠. 베버리지 보고서에 남아있던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이제 그 의미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 때 5대 악을 갖다가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한 정립적 차원에서 이제 사회보장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정부에다 보고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국의 집권 세력이었던 그 당시 노동당은 사회보장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체화시켰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영국도 이 이후에 사회보장법의 틀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요. 1945년 가족수당법, 46년에 국민보험법, 국민보험산업재해법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46년에 국민보건서비스법이라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고 1948년에 국가부조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공공부조 체계가 확립이 돼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빈민법 사상이 근본적으로 사회보장 형태로 전환되게 됐고 이런 것에서 생존권을 처음으로 이제 다루게 되고 임금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적용 범위를 전 국민에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였던 그 정책 어젠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그 기본이 확립되게 된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에 기초된 이런 것이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법이 확산돼 나가는 형태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은 독일이 상당히 발달이 됐지만 이제 독일의 재상 그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질병보험법과 산재보험법, 폐질 및 노령보험법 이제 이게 이제 1884년에서부터 89년 사이에 이런 것이 앞서서 살펴봤지만 1991년에 제국보험법으로 통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군주제가 완전히 붕괴되죠. 그래서 1919년에 국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의 기초를 해서 시민권 사상 또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한 그런 배경이 됐고 사회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론 1차 대전에 폐지됐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발전이 돼가는 그런 형태였죠. 1970년도에 제국보험법이 이제 각종 사회 보장 법률 체계로 체계화되고 사회법전이 이제 편찬된 그런 형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대한 모든 개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조항이 개정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역사인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세 나라 성립했던 한국사 시대 삼국시대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고구려 고국천황 때 진대법이죠. 진대법에는 역사화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진대법은 토지가 없어서 춘궁기에 양식과 곡식 그 씨앗이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월에서 7월 사이에 가구수에 따라서 관에서 곡식을 대여주고 추수기에 이걸 갖다가 납입하게 하는 그런 구훈제도였죠. 예. 그다음 이제 고려 시대에서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태조 때 흑창제도라고 해서 이제 흑창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비축했던 창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종 때 이제 발전이 되어가면서 이런 것이 의창제도로 변화되고요. 고려 시대의 5대 진휼사업으로 읍면지제, 제면지제, 황가고독진대제제, 수안진려진대제제, 납숙보관지제 등을 이제 둘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뛰었던 그 이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그 백성에게 왕이 조세 상감이나 이제 은전을 베풀어 주는 게 읍면지제였고요. 제면지제라는 것은 사실 전쟁이나 천재지만 질병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부역이라든가 조세 행별을 감면해 주는 그런 형태였고 한가고독 진대지제는 이제 호랍이나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형태. 수안지제 같은 건 이제 재해 이런 수해를 입은 그런 이재민들에게 소금과 곡식 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고요. 그다음에 납속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빈민을 구현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일정 관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금전을 상납받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네, 리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이제 중추적인 부분인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구민법제가 조금 더 발달이 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비항제도와 구항제도, 의료제도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결국 상평창, 의창, 사창 이런 걸로 해서 삼창이라고 했었죠. 이런 형태에서 크게 기구가 이제 그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이런 것에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황국제도를 이제 상평창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의창과 사창을 갖다 통합해서 이런 것을 상부상조로 운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평창은 풍년에 곡식을 사들여서 곡물가게 올리고 흥년에는 곡식을 풀어서 곡식 곡물가게 내리는 물가 조절 기관을 했고 의창은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주고 추수기에 닿도록 하는 공공 곡식 대여 기관 형태의 성격을 띄었고요. 사창 같은 경우는 이제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면서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민간 차원의 곡식 대여 기관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본다면 구항제도로서 사공에 대한 보호로 이제 노인 보호사 음식물 제공 진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동법에 의해서 이제 그 베풀어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다음 진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개 이런 것과 함께 개 향약 오가통 제도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오가 작동법이죠. 다섯 집에 한을 한 통으로 이제 구성해서 5개통 한 개 리로 구성이 돼서 이제 3, 4개 리는 면으로 구성, 면은 다시 통주 통수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제 관리 책임에서 상당히 좀 효율성을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보 상조 사업이 이제 확산이 됐던 것이죠. 삼창제도 외에 그다음에 이제 의료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전의감, 왕궁에는 전의감, 해민서, 재생문, 환류연 등이 있으면서 백성들의 이제 질병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운영돼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불행하게도 일본 강점기가 있고 미 군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강점기 때 이제 보는 1919년 이후에 이제에서부터 이제 1937년까지의 조선 구호법제였죠. 그래서 1937년에 모자보호법과 41년에 의료보호법 일제 말기 때 이제 조선 구호령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그대로 그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제 넘어오죠. 조선 구호령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사 목적을 위해서 한국 국민에게 질병과 노무징용을 이제 강요했던 이런 것이 이제 병폐식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일본에서 1932년부터 실시했던 구호법을 조선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시행하기로 이렇게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은 부분적으로 부과해서 종합한 그런 법체계 조선구호령 그래서 이제 1조에서 본다면 65세 이상 노역자 13세 이상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질병 상위 기타 신체 장애로 인해서 노동행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주는 그러한 형태 생활부조 의료조산 생업부조 형태가 있었고요 장제부조 형태가 있고 장례 같은 것 구호의 원칙에는 신청주의와 자선주의를 그렇지 않은 이런 근대의 하나의 일본 법제였지만 이제 생활보호법 그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생활보호법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의미가 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군정기죠. 광복 이후에 그 3년간 정부 수립이 되기 전까지의 미 군정 체제 하에서 이제 미 군정이 실시했던 사회복지법이라는 입법 과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비한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서 이제 그 하나의 법적 성격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구호 정책과 연관된 사회복지법은 뭐 후생국보 3호, 후생국보 3A호, 3C호 이런 형태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후생국보 3호가 이제 공공구호 구정,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조, 구호내원에서 식량과 의사, 의류, 숙사, 연료, 주택구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를 제공했던 그런 형태였고요. 후생국보 3C호는 이제 빈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을 거대 구호 세대에 대해서 지급 한도를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1946년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아동보동 노동법규, 1947년에 과도정부 체제에서 이제 미성년자보호 노동보호법 이런 형태로 점점 발달이 돼가는 그런 형태로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입법 과정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제 사실 미 군정이 끝나고 1948년 7월 14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1공화국으로 출범하죠. 이 시기에 정부 수립 이후 2년 만인 1950년에 다시 또 이게 6.25전쟁, 그 한중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수많은 전쟁 이념과 과부 부상자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16개국 참전국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참전국가들이 운행이 됐던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축이 됐던 공공부조적 구호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욱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딱 12년 만에 그 막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3차 헌법 개정이 돼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제정한 이광욱이 탄생이 됐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요. 다시 이광욱은 이제 공무원연금법 당 이런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의 법이 이후에 법률적 입법적 근거에서 행정명령에서 생겼던 그런 형태였죠. 이런 쪽에서 이제 제헌헌법의 생존권을 명문화했지만
하위 실체법이 없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지 못한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헌 헌법이 이제 마련되죠. 1937년 7월 17일에 공포된 재헌 헌법이 그 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의 어떤 상실로 인해서 생활 유지에 능력자는 법률 영향을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먼저 했던 이런 형태에서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화했고 그 이후에 그 특색 있는 사회복지 입법이 이제 대한적십자 군사원호법 후생시설 운영에 대한 요령 근로기준법이 53년 5월 1일 처음 제정이 됐고요 60년 1월 1일 때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제정된 됐고 이런 것은 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62년 12월 17일에 5차 헌법을 개정하고 예, 63년대 대통령 선거를 성공하게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72년 유신헌법이 시행돼서 4공화국 출범되는 이 과정까지의 형태 이런 것이 이제 3.4공화국 형태인데 이게 이제 19년간 박정희 정 부 시절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경제백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공업 발달의 어떤 고속도로를 놓고 위한 국가 경제 토대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근대화의 어떤 기반을 확립했던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군사정부는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환경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입법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민정이양기까지 이제 그 군사정부가 산지보험법 이런 것을 많은 이제 부분 이제 그 법을 19개 사회복지 입법이 이루어졌지만은 실행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일단은 외형적인 사회복지법제 어떤 발전 토대 마련이라는 데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차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보편적 생존권 조항이 명시가 되고 3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가진다. 헌법 30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국가 책무성이 이제 확립이 되고요. 3항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의 부분에서 헌법적으로 이제 체계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됐던 그런 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듯이 3.4공화국 시절에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일량예방지법, 생활보호법 이제 61년 12월 30일 이 이제 군사정부는 흔히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특색이 있고요. 61년대 이제 아동복리법, 선언법과 선언보험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사회연합재해보상법이 63년도에 되고 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상에 관한 법률이 특정됩니다. 그리고 63년도에 의료보험법, 이미 가입식이죠. 그 다음에 7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사업법, 또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그래서 이제 이게 연계된 나중에 이게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고 500명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강제 적용하는 개보험제가 드디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 국공립 또 공무원 사립학교 교정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예. 이제 통합이 되는 시기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80년 쪽에서 전단정부 전 정부가 이제 8자 헌법 개정을 통해서 5공화국이 탄생이 되고 집권 초반에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부분에서 점검적인 부분을 전개해 나갔던
또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근로자들의 어떤 저항이 조직화되고 표면화되자 이제 3대 복지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 전 국민의 확대, 최저임금제가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86년에 국민연금부가 최저임금이 만들어지고 의료보험법은 농어촌 주민까지 확대하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 만약 이제 8차 헌법 개정 이후에 이제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두고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등 규정,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인다는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 플러스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더 추가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이제 규정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기본법에서부터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문제, 국민연금법, 최저임금제 재정 문제, 개정이 전면 개정이 되죠. 80년대 그리고 의료보험법이 되면서 5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6.29 선언 때문에 이제 단임제 직선제 개헌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육공화국이 탄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3대 복지 정책이었던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이 88년 1월부터 시행됐고 89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요. 일선 행정기관에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보건사회부 예산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이렇게 89년대 의료보험법에 대한 개정,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 시민장애인복지법, 명료보육법, 청소년기본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1992년도에 복지공무원들이 좀 배치가 되는 사회복지직렬이 새로 생기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이 생기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의 어떤 정성성을 가지고 이제 태동한 정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보장과 복지분야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긴축 재정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4년대 고용보험법이 제정돼서 시행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95년대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등 외환 위기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자를 이제 양산하게 된 그런 시대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이런 특색이 있는 이런 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97년대에 제정이 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전면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사 이제 1급 국가시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2003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 이제 의료보험 공단이 출범해서 이런 것을 통합하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제 경제위기 통합 이후에 IMF 이후에 4대 보험이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시행돼서 99년 4월부터 도시 자영업자까지 이제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연금 시대가 됐고 부분 통합됐던 그런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98년 7월부터 또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는 무조건 사업장으로 봐서 보험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부조 부분에서도 획기적으로 생활보호법이 이제 있어왔던 것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이제 안 된다. IMF의 과정을 거쳐보니까 노동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어떤 스티그마 형식으로 이제 평가를 낮게 받던 그런 부분이 국가 시대적 어떤 흐름,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근로 능력에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실업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99년도에 도입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토대 마련이 이때 된 것이죠. 자산조사와 소득조사 이렇게 해서 이런 복지개혁 쪽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복지국가의 어떤 큰 확장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99년 9월 7일 이제 2000년부터 도입되죠. 그다음 장애인고용촉진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통합적 그런 체계로 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이양 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 정책의 요청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계층의 어떤 양극화 문제,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쟁점화 됐었고요. 2000년도로 이제 가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가 이제 대두이 돼서 가장 시급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가장 해체 문제로 인한 큰 사회 문제화로 이슈화되는데 문제가 됐었죠. 이런 것에서 정부는 디펜스하는 정책적 노련을 이제 전개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 세면의 자살 사건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갖고 도저히 이제 그 디펜스가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2000년대 이 법이 만들어졌고 2007년대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된 그런 토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노인 장기요양법 제정이 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소득 대체율이 이제 기금 부분에서 조금 조절 요원에 있어서 하향 조정이 됐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제도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시대 배경으로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 제도를 강조를 하면서 시장 원리를 내세워서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 정책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제도 배경이 됐고 일자리 창출이 큰 당면 과제였던 이런 부분입니다. 노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법률을 제정하게 됐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쪽으로 많이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 2008년도에 장애인연금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2011년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사회복지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다음 이제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 또 입양특례법, 사회보장 기본법 전체를 이제 새롭게 맞게 생애 주기적인 그런 맞춤 서비스로 운영되는 형태로 2012년에만 개정을 했던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과제로 5대 국정과제로 이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문화, 그다음 이제 행복한 통일시대, 기본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2014년 8월에 발표됐던 이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형태 이런 것에서 이제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장하고 지원해 준다 이런 형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어젠다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축과 일자리를 통한 이제 자립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이런 형태로 이제 갔습니다. 이런 쪽에서 기초연금법이 조금 마련돼서 기초노령연금법 폐지시키고 기초연금법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제 개정함으로 인해서 최저 생계비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해서 1급 시험 때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운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수액을 인상시키고 30만 원은 아동 육아 수당을 2018년부터 신설이 돼서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보험법 개정에서 이제 의사 한 명이 의견서를 쓰면 바로 수행실을 가둘 수 있었는데 두 명 이상이래야 쓸 수 있는 구직급여 제도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해서 시력급여 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강화됐던 좀 부분이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좀 강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좀 강화했던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제도라는 것을 이제 조금 만들어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좀 공공성을 강화했던 그런 형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쳤고요. 본 강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법의 역사 중에서 제목 위주로 정리해서 과제 방향 답지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의 형성 과정,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